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4가 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합니다. MWC에서는 5G와 6G,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은 물론 AI와 모빌리티, 핀테크 등 다양한 최첨단 기술과 미래 트렌드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,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업과 세계 통신사와 함께 KT, SKT,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도 참가할 예정입니다. 주최 측은 더 이상 모바일 퍼스트가 아닌 미래가 먼저라며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산업, 기술, 공동체를 한데 모으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. 통신 분야에서도 개인이 기업이나 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에 따라 가족결합 요금 할인 서비스나 군 장병들의 군인 요금제 가입, 일시정지 등도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세청의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.1%, 4년 전보다 44% 늘었습니다. 반면 연소득은 평균 1,9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0.7%, 4년 전보다 9.3% 감소했습니다. 사업소득 상위 20%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4년 전에 비해 4.5%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% 평균 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인 61% 줄었습니다. SBS 조울선입니다.